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상담은 이전에 우리가 시장을 짚어보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요. 우리가 저번에 시그널을 얘기했을 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가 요 날이죠. 이렇게 1900 깨졌을 때 기관의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 때예요. 1조가 들어왔고 그다음 연기군이 방어했던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은 형성은 가바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한번 더 테스트하는데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어쨌든 외국 뭐 연기금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여기서 좀 물량을 5천억 이상은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바닥이 나온 시그널이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없죠. 왜 그러냐면 수급이 오늘 역시 아직까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개인들은 631억, 뭐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개인만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는 개인이 사서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급 논리 잘 봐야 돼요. 외국인은 바닥에서는 절대 안 사요. 수급 추세를 만들 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요 기관이에요. 지금 바닥 잡는 건 무조건 기관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8월 6일 이후에 강하게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라인에서 시그널을 잘 보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도 잘 보자. 연기금이 요즘 최근에 코스피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 기관이 사는 종목을 잘 보면 투자에 매기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 논리를 잘 보자.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가볍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 제약바이오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였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9월달 정도 되면 추석 이후에는 좀 움직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그널이 어제 조금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가 잡아주는 라인이다. 그 밑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흘러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재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6회, 3개, 통계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밖에. 예. 여기 밖에 스튜디오가 보이는데 비가 엄청나네요. 예.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데 어느 종목이 또 우리 시청자님 종목을 비가 맞았을까요? 그렇죠. 뭐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미 또 뭐고 그 뭐 14,500원에 15%인데 이게 뭐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유상증자를 받지 않는 게 나아요. 유상증자를 그 받았을 때 권리만 파는 그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돈을 받지 말고 나한테 예. 권리가 들어오는 권리만 팔 수 있게 그때 팔면 예.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받을 필요는 없고 매수가는 예. 얼마세요? 14,500원. 비중은요? 15%. 15%요. 이 종목도 예. 제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지금 팔 필요는 없고 예. 13,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예. 예,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갭 떨어진 자리에 갭 매크로 올라올 거니까 요 13,000원 나니까 예. 갖고 계시고 유증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증이 들어오면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권리만 판다라고 하면 권리를 팔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예. 매도하면 용돈 생길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13,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자 예.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 패키지. 한국 패키지? 예. 아, 30%에 예. 3,000원. 이것도 싸나온 종목인데. 예. 예, 이게 이 종목도 그 테마로 엮여갖고 한번 쭉쭉 예. 올려요. 중국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국 패키지가. 네. 아, 이 종목들. 그죠? 매수가를 얼마세요? 3,000원. 3,000원에 비중은요? 30%.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지금 매도 시점을 알고 싶은데. 매도 시점? 손절하시게요? 그냥 뭐 손절을 해야지 어쩌합니까? 안 예. 가는데. 손절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왜 매집돼 있어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움직일 거예요. 이거 굳이 팔지 마 지금이에요. 아, 그럼 어느 정도에서 팔까요? 팔지 마요. 지금 팔지 마. 예예. 예. 왜 그러냐면 이 시세가 빠진다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안 가서. 다른 것도 안 가요. 지금 시장 봐봐. 다른 거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거의 빠지고 있는데 굳이 이거 팔아서 다른 거 사면 또 거기 손해나. 아. 그지 않을까요? 글쎄. 그 이거는 또 탄력이 되게 좋아요. 봐봐. 여기서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상한가도 막 움직이고 있다고 이거는. 탄력이 예. 좋고 매집이 잘 돼 있어요. 아. 이 안에는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아, 예.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돈 많은 사람 곁에 있어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뭐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안에는. 예. 그러면 어떻게 팔까요, 말까요? 그러면 뭐 그냥 기다리죠, 뭐. 그렇죠, 맞아. 빙고. 알겠죠. 예. 기다려야 돼요. 굳이 이게 시세가 빠졌다고 우리 개인분들은 그냥 계좌를 보고 시세만 빠지면 손절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거래를 보면 돼, 거래를. 거래를 붙여가지고 이건 살았다 죽었다 얘기할 수 있어. 살아있어요, 이거는. 예. 거래를 눌린 거고 시장만 받아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으니까 팔지 마세요. 아, 예. 굳이 얘를 팔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면 되겠지. 예? 좀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라니까요. 팔지 말고. 예. 알겠죠. 2,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2,500원 되면요? 예. 그동안 팔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힘내시고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MBT. 네, 코스맥스 MBT. 매수가는요? 1200원에 30%. 1200원에 30%요? 네. 아, 많이 빠졌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네. 아직. 계속 빠지네, 그죠? 네. 아, 이거는 아직 바닥이 안 나왔는데. 조금 더 빠질 수,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요? 얼마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일단 9,000원. 단기 9,000원이요. 아, 그러면 얼마까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7,000원은 잡아줄 것 같아요. 7,000원? 예, 이 자리는 잡아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7,000원 잡아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9,000원 정도 오면, 매수가 네. 1,200원이요. 9,000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옆으로 또 기회 확률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은. 아직 좀 더 남아있어요. 바닥을 계속 잡잖아요. 7,000원 테스트하고, 한 번 더 7,000원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작은 따블바닥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누워서 따블바닥은 되게 어렵게 가요, 이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아, 그러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려나요? 9,000원에서 하는 게 나아요. 9,000원에서요? 네,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왜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아니야. 오래,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게 주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배열과 정배열이 있어요. 가격이 네. 위치를 얘기할 때 배열을 많이 따지거든요. 네. 얘는 뭐 봐봐. 이 배열이 무슨 배열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역배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네, 배열이 201선, 뭐 이렇게 네. 거꾸로 되어 있어요. 201선, 121선, 21선. 이게 역배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옆에 역배열에서는 조종이 많이 있고, 역배열의 장점은 강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팔 필요 없고, 9,000원 정도 올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얘가 이 정도 올라올 경우는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셨죠? 네.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조금이라도 굳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팔 거 없고 반등 들어올 때 9,000원에 매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체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ELP요. ELP 사셨어요? 네. 매수가는요? 18,500원에 20%요.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래됐어요. 아니, 저 TV에서 네. 이거 해갖고 실적도 좋고 괜찮다 해서 산 지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래요? 한번 올라간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같은데. 그 네. 떨어질 때 사셨구나. 네. 참. 이 자리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제가 항상 네, 얘기했던 게 뭐냐? 네. 올라갈 때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거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 무슨 종목들이. 그래서 머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머리. 그죠?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머리 만들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꺾였어요. 이 종목은 시간이 되게 오래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거래가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네, 네. 거래가 8천 주뿐이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해됐죠?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좀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손절할 건 아니고 조금 더 버티다가 15,000원 되면 그때 종목 교체하면 어떨까요? 15,000원 정도요? 네, 그 정도는 예. 한번 올라와요. 반등이 들어올 때 반등은 예. 어떻게 반등을 예측을 하냐면
시장이 빠졌을 때 그 위치, 가격, 거울 보면 돼요. 이 정도면 15,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역가증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시장이 반등 들어오면 역가증 올라와요. 그때 종목 교체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네. 다음부터 무조건 거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거래 없잖아요, 이거, 그죠? 네네. 네. 거래 없고, 그 다음 신규주들 같은 거, 그 스토리가 짧은 건 하지 마세요. 그 15,000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니드요. 니드. 니드요. 니드요. 예. 이거 아. 요즘 최근에 막 살짝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바닥에서. 아, 예. 저, 사기는 잘 산 것 같은데, 네. 1930원에 100%입니다. 1900, 얼마요? 1930원. 100%요? 네. 그럼 팔지 왜 안 팔아요? 아우, 좀 이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3,500원까지 갔는데 못 봐가지고, 못 받아서. 그러셨구나. 이런 종목 좀 무서워.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무서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때도 한번 훅 끌어올렸다가 눌릴 때도 세게 눌러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수익 나면 무조건 팔아야 돼. 아.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500억짜리면 주물럭주물해, 세력들이. 네네. 밑바닥에 끌어올렸다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수익 나면 100%잖아요, 또요. 네. 수익 나면 빨리 팔아버려야 돼, 이런 거.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더 놔두면 안 되고, 그냥 오늘이라도 팔아야 되겠어요? 저는 팔아요. 수익 챙겨요. 그 다음 100%잖아요. 이게 네네. 더 밀리면 밑으로 한참 빠져요, 얘네는. 여기서 분산 일어나고 다시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파동이에요.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은 100% 갖고 있어서 위험해.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할 때 빨리 치고 나와야 돼, 이런 거. 네. 오래 갖고 있지 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익 챙기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시작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오성 첨단소재요. 아, 오요 최근에 어제 오늘 많이 움직이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긴 더 갖고 있어야죠. 매수가 얼마세요? 2,600원이요. 어, 좀 높다. 이거 갖고 계신 네. 분들 다 되게 많아요. 매수가가 막 3,000원대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네. 이거는 팔 필요 없어. 좀 더 갖고 와야 돼. 그래요? 사실 나는 오늘 팔아야 되나 싶어. 왜 팔아, 이거? 좀 더 갖고, 이제 움직이는데. 네. 여기 넘어가면 여기 2,500원까지는 갖고 갈 수 있어요. 바닥에서 네. 올라와서 네. 이 종목은 팔 필요 없어요. 거래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설령 네. 밀린다 해도 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사지 마세요. 아셨죠? 좀 그러면은...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가는 거는 가는데 네. 이제 하도 안 움직여서 이제 움직이길래 이제 팔아야 되나 이제 내 거 온 거지 네 이제 내 거 오니까 불안한 거지 이제 올라가니까 떨어져도 불안 네. 이제 올라가니까 네. 더 불안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뭐 네. 그때 우리가 뺏겨요 물량을 뺏기지 마세요 네. 아셨죠 여기 남아 있어 위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 없어요 네. 어느 시점에서 조금 애들을 해야 되나 전화를 저한테 2,3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2,300원대 오면 전화 주시고 한 번 더 상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리가 터진 거라 굳이 네. 여기서 팔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셨죠? 나 이거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오래 갖고 있어도 손해 안 보면 다행 아니에요? 네, 그러게. 네, 왜 그러면 지금 시장도 어려운데 보기는. 이거 오래 안 갖고 다른 거 샀다 팔았다 했으면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물량 그러니까. 늘렸어요, 나는. 아, 그래. 그만 늘리세요, 이거요? 네. 네 알겠죠? 여기 한 번 더 튀고 올라올 테니까 2,300원 정도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완전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는 재미로 삽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좀 즐거움을 많이 줬었으면 좋겠어. 수익도 많이 주고. 아, 그리 보고. 우리 다 즐겁게 삽시다. 알겠죠?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삼성중공업. 아, 삼성중공업 사셨어요? 매수가는요? 네. 7,430원에 30%입니다. 잘 사셨네. 잘 샀습니까? 나 자. 지금 막 자꾸 빠져서 심장이 부었대요. 우리 엔터님 말씀을 그것은 잘 안 나오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샀더니.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이 자리는 대형주는 있잖아요. 그냥 한 네. 번에 쫙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한번 꺾였다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꺾였다 올라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꺾였다 올라가요. 네. 추세를 맞는다고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 네. 자리는 조금 더 사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 자리는 더 사도 돼요. 자, 오늘 신규로 가능한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니 관심 있는 예. 분들 종가로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셔도 돼요. 예.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 꽉 꺼서 움직이는 자리라 이 자리는 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길이 한번 보세요. 이게 주식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길이를 한번 봐봐. 이 길이의 중간에 뭐가 달렸어요? 꼬리가 달렸어. 네. 이 가격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밀리면 사고, 네. 밀리면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요. 그럼 내일 양봉 하나 나와. 네. 보면 내일 양봉 나올 거예요. 그럼 양봉 치고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돼. 여기는 좀 매물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은 끌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래도 네. 되겠습니까? 조금 살 수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사서 사놓고 기다리세요. 알겠죠? 네. 좀 끌고 간다 아유. 생각하고 끌고 가보세요. 네네. 아유, 얘는 리사이클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죠? 오늘 막 그렇게 해서 안 걸리도 막 오늘 걸려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네. 전화가 저희 많이 왔어요. 죄송해요. 다 연결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중간 네네네. 아유, 가격 예, 잡아주고 튀어 올라가는 자리니까 예, 좀 더 밀량을 늘리세요. 내는 딴 멘토님만 내 안 봐도 꼭 우리 문의 멘토님만 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수제 개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뷰웍스요. 아, 뷰웍스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는요? 36,750원. 아, 좀 밀렸네. 비중은요? 100%요. 100% 사셨어요? 예, 이게 선생님한테 4월 말에 한번 상담 받았다가 네네. 예, 그때 전저점이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깨져가지고 아, 그 매수 기회인가 해서 좀 더 추가로 샀어요. 예. 그래서 단가는 39,200원에서 좀 낮췄는데 예, 근데 뭐 자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좀 더 해야 하나 궁금해서요. 100% 사는 거는 예. 그러니까 자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100%는. 그죠? 네. 그다음에 100% 쓸 때는 어느 때 쓸 때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100% 쓰는 게 나을까요? 시장이 좋을 때 100% 쓰는 게 나을까요? 예, 좋을 때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5월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물량을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 물량을 안 늘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늘리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늘렸으면 좀 나을 수 있는 그 가격대잖아요.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을 보기 이전에 뭐를 봐야 되냐? 시장. 네. 아, 뭔지 알겠죠? 시장이 네. 좋아야 종목들이 다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좋은 종목도 떨어지게 돼 있어. 시장 영향을 받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100%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뭐 약간 길게 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네. 예. 일단 아, 그래도 사람 그래도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보고 있으면 막 떨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떨릴까 안 떨릴까요? 안 떨리죠. 그죠? 내가 모르면 떨리고요. 떨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종목 예. 올라갈 수 있어요. 35,000까지 올라가요. 아, 1차적으로. 예, 요 자리를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상승. 네, 상승. 예, 이게 뭐냐면 추세. 이거 주식은 추세 예. 만들면 쭉 끌어 올라가요. 이렇게 쫙. 그래서 추세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뭐냐면 추세.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고점 찍고 어때요? 맨날 올라가기만 했던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죠? 네. 이건 뭐라 그래요? 하락.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또 하락 추세 멈추고 여기 뭐가 만들었어? 횡보. 예. 네. 그지 않아요? 횡보 하지 않았어요? 네. 3만원에서 4만원대 횡보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원래 반등을 줘야 돼. 근데 여기 밀렸어. 왜 밀렸어?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 목을 여기서 한 번 더 밀린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럼 시장이 다시 반등 들어오면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그죠? 예. 이해됐죠?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영향이 있어서 요 자리가 다 빠진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서 예. 시장이 반등을 주면 이 종목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그쵸. 빙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리스크 관리 한다고 치자. 여기서 손절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손절을 한 금액으로 복구하려면 시장이 어려워.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주고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손해 볼 필요, 팔 필요 없어. 왜? 내가 테크닉이 좋다면 손절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절할 네. 거 없어. 시간과 싸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다 빠진 거라. 내 종목도 빠지는 것도 맞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35,000원, 3만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3만원요? 네, 힘내시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변동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송고수씨 기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대한과학이요. 아, 대한과학.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종목. 그게 한참 오래됐는데. 예, 몇 수가 어떻게 되세요? 6,300원 정도요. 6,300원 정도요? 비중은요? 한 30%? 아. 네. 얘도 막 그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예. 얘 차트가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기 봐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가 많아요, 이거? 삐죽삐죽한 게 많죠, 여기에. 네. 왜 그럴까요? 저는 잘 몰라갖고. 예? 보는 거예요, 제가 잘. 아, 이게 삐죽삐죽한 거 많으면 단타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뭐, 삐죽삐죽한 거 밟으면 피 나요, 안 나요? 이거 지나가다가 이거 내가 이거 앞정을 밟으면 어때? 피 나요, 안 나요? 네. 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앞정 자리야. 그러니까 이 종목은 6,000원 되면 팔아야 돼. 이해됐죠? 올라갈 수 없고 그냥 무조건 6천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는 안 들리는데? 어머니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산 6,300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냐고? 네, 일단 6,000원까지는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아. 6,000원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6,000원까지는 네. 금방 올라가요. 아직은 아, 한 번 더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네.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은. 그다음에 아, 이 종목은 힘들어요. 예, 왜 그럼 봐봐. 그럼 6,000원 넘으면 팔아버릴까, 다? 아,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 요, 뭐야, 삐죽삐죽한 게 많죠? 네네. 이거 단타가 많아서 그래. 아. 이거 삐죽한, 이거 밟으면 어떻게 피나잖아. 네. 여기가 뭐라고 그래? 매물대라 그래요. 그리고 단타들이 되게 많아, 이 종목은. 차트가 지저분하잖아요. 올라가면 때리는 종목들이야, 이거. 네네. 지저분해, 차트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튀어 올릴 때 팔아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 대신에 또 탄력도 좋아. 한번 붙을 때 팍팍 올라오잖아, 그죠? 근데 네네. 희한하게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물대라 그래, 매물대. 여기 많이 붙어갖고 맨날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봐봐요.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그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6,000원 위에서 무조건 떨어져. 네, 쉽지 않다. 6,000원 위로 잘 안 가더라고요. 예, 안 가. 왜 그러냐면 매물이 많이 깊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오면 딱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야. 그럼 다음에는 이 자리에 사면 안 사는 거지. 팔아버릴까요? 예? 요번에 6,000원 팔아버릴까요? 아, 팔아버리세요. 이거는 팔아버리는 아, 게 나아요. 예. 예. 그렇게 예,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강연의 일정 챙겨드릴게요. 이번 주는 어디로 오시면 되느냐?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타난대요. 자, 후반전에도 육회 상쾌 통쾌 시원하게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바깥에서 비가 오네요. 여기 밖에 보여서 잠깐 멈췄다가 지금 비가 또 강하게 내려서 깜짝 놀랐네요. 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유, 통화하기가 힘들어갖고 오늘 됐네요. 아우, 좀 제가 좀 잘 봐드릴게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호텔신라요. 호텔신라 사셨어요? 예, 19,000원. 아, 너무 덥다, 이거. 예, 4월달에. 4월달 사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예. 하시겠다. 네네. 이거는, 10%.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잘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초과 매수. 가능할까 싶어서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아직 바닥인지 몰라갖고요. 이 자리는 사도 돼요. 7만 5천원짜리는. 근데 뭐냐면 얘는 오래 못 봐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이 꺾이는 자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세 개. 머리를 세 개 만들고 이게 뭐라고 하면 삼천장이라 그래요. 예, 한번 밀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돌파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중간에서 밀려버렸잖아요. 이걸 돌파하면 뚫고 올라가는데 밀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자리도 이 길이가 짧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9만 원 정도까지 일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여기 좀 지금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네. 이 자리 때 팔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가져가서 좀 사셔서 파는 전략을 쓰면 돼요. 9만 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종목은. 아, 근데 위로는 네요. 보기 어려워. 예. 아, 추가 매수해갖고 9만원 되면. 예, 네, 그때 팔면 돼요. 예, 네, 거기서 파는 게 나아요. 여기는 오래 못 가,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더 올라갈 수는 없고요.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이. 사이클 한번 돌았던 종목은 그렇게 못 가요. 여기 보면 몇 년 동안, 2015년에 찍었다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기 6만원까지 빠졌다가 5만원 빠졌다가 다시 이 머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이클을 한번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 중간값에서 치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하게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리사이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을 많이 줄 거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오면 파세요. 아셨죠?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서 그 단가를 낮춰서 좀 줄이 나오는 방법도 현명해요. 이 자리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광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전자를 샀는데요. 너무 높게 사가지고. LG전자요? 네. 매수가는요? 73,500원에 샀어요. 아, 73,500원이요? 예. 비중은요? 25%. 25%? 예. 이 종목은 팔아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갖고 있고 싶은데 지금 이제 다 내렸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맞아요. 다 예? 내렸어요. 그, 예. 그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자리까지는. 75짜리 그렇지 않은. 바닥을 예. 이게 쓰리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 봐봐. 이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게 박스권이라고 예. 얘기해요. 윗박스권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바닥을 잡아놓고 위 안에서 밴드에서 움직여. 그러면 이 종목은 예. 봐봐요. 이 사이클 봐봐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예. 시작해갖고, 2011년부터 시작해갖고, 11만원 만들었다가 몇 년 동안 빠지다가 다시 11만원 정도 만들고 떨어졌어요. 예. 힘을 다한 거야, 이거는. 이게 예.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번 사이클, 온 사이클은 한번 쉬게 돼 있어. 그러면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서 요 자리, 8만원 밑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예. 파는 게 나아요. 지금 팔지 말고. 아유, 예, 그렇습니까. 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아, 기다리지요. 여태도 기다렸는데. 예, 뭐 지금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릴까, 그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 밴드까지 보면 돼요. 이 밴드에서 계속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예. 7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만 5천 원이요? 예,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7만 시간 좀 걸릴 원... 수도 있어도 그냥 끌고 가는 게 예. 나아요. 아셨죠? 예, 예. 7만 예. 5천 원에 샀던 게 그때 가면 팔까요? 팔아버리세요. 예. 이거 팔아야 돼, 이거는. 예. 예. 이건 사이클, 리사이클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냐면 예. 그 길이. 횡보의 길이, 상승의 길이, 횡보의 길이 이렇게 예. 여기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예. 되돌림을 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 자리에서 파세요. 알겠죠? 네. 네, 성원 씨 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피로틱스요. 필옵틱스? 예. 예. 필옵틱스. 매수가는요? 7,794원. 7,794원. 비중은요? 20%요. 20% 좀 밀렸네. 그죠? 예. 이거 왜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셀드 마스크 뭐, 자체 개발한다고 하고, OLED. 예.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왜 이해가 되죠?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봐봐요. 예. 이게 어때요?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죠.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게 위에 사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신기주가 예. 이래요, 막. 이러다가 막 쭉 빠지다가 어때요? 막 바닥까지 만들었더니 박스권을 만들었어. 되게 지루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팔아야 돼요? 어떨까? 이거 저번에 한번 샀다가 팔고 나왔던 거거든요, 수입 예. 보고. 여기 노란 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한번 노란 예. 거 한번 쳐볼게요. 이거 보여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때요? 희한하게 어때요? 이 자리가 되면 올라오고 그죠? 예, 이 자리가 오면 어때요? 떨어지잖아, 그지? 예. 얘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 자리에서는 반등 들어오고 여기서는 떨어지잖아. 이거 뭐라고 해요? 박스권이라 그래. 예. 그럼 이 밴드 매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근데 제가 조금 그럼 높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매수가가 지금 7,794원 아니에요? 네, 예. 예,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와요. 9,000원까지 홀딩 하세요. 아, 그냥 박스권이라 그래. 이렇게 박스권. 장기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장기로 봐도 돼요. 이제 바닥인데 뭐 굳이 팔 필요도 없고. 이거 좀 예. 들고 와서 9,000원도 아니냐 팔면 돼. 거기까지는 올라올 9,000원. 수 있어요. 9,000원, 예, 예.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박스권, 밴드 매매 해보세요. 밴드 매매 해보세요. 그러면 추매에서 조금 더 평나가를 낮추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거. 네, 맨날 얘기하잖아. 습관 된다고. 예,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하지 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습관 되면 큰일 나. 예, 예. 사람인지라 습관이 되게 무섭거든. 주식도 매매할 때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잘못 버리면 매번 물타기 하려고 돈 계속 갖고 와요. 예, 맞아요. 성공하면 있잖아. 야, 이게 맞구나.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지. 돈 갖고 와서 물타야겠지. 이게 막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1순위예요. 이거를 뭐 단가 낮춘다? 이거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단가 낮아서 빠져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단가 낮추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꼭 지키세요. 예, 예, 불안해서요. 네, 네, 9천 원까지 예,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똑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TAA 홀딩스요. TAA 홀딩스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는요? 1840원에 20%요. 아, 1840원에 20%. 따라갔나요? 예. 왜 따라갔어요? 방송 보고 예? 샀거든요. 방송에서 사라 그래가지고 예. 샀는데 조금 밀렸네요. 방송에서 사는 것도 내가 알고 사야 돼. 네. 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모르고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마치는 게 아니야. 네. 방송에 나온다고 아우 저 사람 맨날 손에 수익만 볼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 종목을 상담해 드리잖아요. 예. 그럼 저는 손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있어요. 무조건 있어. 주식 가는 네. 사람 다 손실 없이 못 이겨요. 네.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도 아 저분들은 수익만 맨날 날 거야. 그건 맞지 않은 답이에요. 손해 봐. 네. 종목도 빠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계좌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살 때도 내가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방송에 나온다고 종목이 다 올라. 주매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뭐요? 주매를 좀 해. 이거 어머니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차트가 당방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하네. 그죠? 예, 잘하네. 잘하네. 맞아. 여기는 누르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봐봐. 이 중간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한가 네. 친 자리에 이 중간가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여기 위 아래부터 이 위치를 봐봐요. 그 중간에서 꼬리 들고 있지. 여기 네. 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꼬리 들고 있는데 여기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칠 확률이 되게 커요. 이거는 무슨 놀이라고 하냐면 고가 놀이라고 그래요. 고가 놀이. 예. 고가 놀이. 뭐예요? 고가 놀이 해보세요. 고가 놀이. 예, 고가 여기서 흔드는 거야. 예.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칠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종목은 빨리 올라가, 그죠? 그러면 시장이 예.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은 팍 튀어 올라오면 빨리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빨리 나와야죠. 그렇죠. 빙고. 그러면 여기 어디 쪽에 걸어놓는 게 좋을까요? 한 1900원대? 아유, 그 너무 약게 잡았다. 이 탄력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래가 있고. 그러면 2000 여기 2300원 그죠? 여기 2200원, 2300원에 요 꼬리 나온 자리까지는 매일 걸어놓으면 탁 치고 올라갈 때 그때 팔리게 놔둬야 돼. 아셨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걸어놓고 매매하는 게 더 나아요. 아, 예. 예, 알겠죠? 예. 이해됐어요?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해됐죠? 예, 이해 딱 설명 제가 잘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00원, 2300원 매일 걸어놓아요. 예. 예, 성공수님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로보스타고요. 매수가가 28,500원에 30% 갖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로보스타도, 오랜만에 본 종목인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예,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작년에 예, LG전자가 인수하고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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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샀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물을 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 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 물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 맨날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물 타는 거는 뭐냐면 단가가 우리가 떨어질 때 물 타잖아요. 네네네. 거의 다 보면 단가가 떨어 그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예. 이해됐죠? 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위에서 사면 돼요. 왜 그러냐면 네. 밑에서 샀다가 더 떨어지면 막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밑바닥에서 최 밑바닥에 손절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는 무슨 의미가 없다고 올라가는 거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사는 게 나아요. 이해됐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되냐? 지금 팔 필요 없어요. 좀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예, 이 종목은 24,000원 넘어가면 그때 더 사면 돼요. 24,000원요? 예, 24,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사서 끌고 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조정이 길어서 이게는, 얘는 이 종목은 가격 조정 기간 중 다 끝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만 팍 붙으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아, 그럼 더 떨어지진 않을까 좀 겁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 더 떨어질까 싶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더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졌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15,000원 잡거든요. 15,000원 잡고 찍어줬잖아요, 여기. 그 떨어지더라도 15,000원 잡고 또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져요. 네. 이해됐죠? 예. 그렇듯이 이거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럼 만약에 그러면, 떨어진다 그러면 전화 바로 주세요. 아, 예. 아니, 그 원래 말까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15,000원까지요. 네?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지면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예. 아니, 저기 밑으로 말고 위로. 위로요? 24,000원 언제쯤 올까요? 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24,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아, 원래 안 해요? 그거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반등 중이면 올라올 수 있어요. 끌고 가세요. 아, 팔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고수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반전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보면 그래도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수해주신 그 종목 매수할 타이밍 언제인지 잡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N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현재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1340원 현재가입니다. 0.37%의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 지금 사도 되는지, 아,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이시군요. 어떤 판단이세요, 웬두님? 네. 이 자리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야죠. 지금 모아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 그 다음에 요 패턴. 요 자리에서 거래가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2,500원까지 밴드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밴드만 매매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에서 매수해서 좀 기다리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추가 매수 오케이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옴니 시스템 한번 봐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현재가는 1630원, 3% 넘는 조정세가 오늘 또 나옵니다. 이 종목도 최근 뭐 한 달여 사이 많이 빠졌습니다. 멘토님, 이거 직근 접근할까요? 아니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를 하려면 그 시그널이 있는 것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진바닥이 안 나온 상태라 굳이 이렇게 처져 있는 종목 사지 마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패스. 다음 종목은 괜찮을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국일 신동 들어와 있고요. 이 종목은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5,810원대 놓여있네요. 멘토님 어떤 생각이세요? 이 종목도 패스해야 돼요. 나쁘진 않은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쳐졌다 올릴 수 있거든요. 이 거래를 보면서 거래가 조금 살아있는 거를 매수하는 게 시간적인 그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더뎌요, 이 종목은.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다음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들어와 있는데요. 점검해볼게요. 오늘 장중한 때 좀 올라서나 싶었는데 지금은 1%대까지 상승폭을 줄여놓았습니다. 이 종목 사도 될까요, 멘토님? 아니요. 패스. 패스. 예. 아, 얘기했죠. 바닥에서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할 때는 어떤 매수를 하냐면 대형주는 이 바닥에서 매수하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면 웬만하면 매수하는 게 나아요. 내일 또 금요일이라 그 다음에 월요일 있잖아요. 처질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매수로 화요일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무조건 빠져요. 거의 빠질 확률이 더 크고 월요일은 한 주간의 불확실성에서 빠져요. 그러면 굳이 오늘 사서 금요일날 월요일날 힘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 유보. 다음 종목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여러분께서 접수를 해주셨어요. 19,5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나름 요 며칠 사이 또 전기차 관련주들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나오거든요. 멘토님 이 종목 살까요? 참 애매한 자리에 애매해요. 네, 그죠? 그래도 이게 여기는 이게 이건 좀 더 나아 그거보다는. 여기 밴드 있잖아요. 요 밴드 가면 매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살짝 밀릴 수 있어도 들어와 있는 자리에. 근데 지루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좀 아깝긴 해도 이게 만약에 좀 시가총에 있는 거고 대형주였다면, 좀 더 강하였다면 매수할 거예요, 아마. 근데 굳이 이 종목을 살 필요 없어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접근할 때 굳이 애매한 거 접근할 필요 없죠. 확실한 것 중에서도 또 골라볼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흥구석유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추가 매수 물어봐 주세요. 이 종목은 그 이란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쁘지는 않는데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튀어 올라왔을 때 그 우리가 잡을 때 있잖아요.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거래가 죽어 있죠. 아예 거래가 완전 죽거나 아니면 거래가 튀어 올라야 돼요. 전일 거래량부터 조금 더 강하게 한 200% 이상이 거래가 동반될 때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거래가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살는 것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고 있다가 6,000원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가지고 갈게요. 현재 10%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대로요. 추후에 또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세요. 지금은 아니고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요즘 시장 불안불안한데 차라리 이런 종목 갈까요? 한국전력 25,200원. 오랜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이죠. 네. 어떻게 멘토님 사봐요?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러면 또 박스권 만들어요. 네, 이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방망이 짧게 잡아야 돼요. 길게 잡을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진바닥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굳이 이 바닥에서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대형주는 바닥에서 세게 올라와. 우리 엊그제 사도 될 거예요. 셀트리온 기억나시죠? 제가 화요일 날 강력하게 14만원 밑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셀트리온 사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요 자리였잖아요. 아예 이런 자리를 사는 게 나아요. 탄력이 좋게 움직이거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는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예 빠진 건 대형주 쪽으로 막 공략하는 게 낫지 어중간한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많이 빠졌거든요. 아모텍 볼 건데요. 이것도 어중간하다는 판단 나올까요? 점검 들어갑니다. 17,100원대 놓여 있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은 왜 그렇지? 종목이 어느 때는 진짜 종목이 좋고요. 어느 때는 종목이 다 안 좋아.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종목이 잘 안 좋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건 내 시간이라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없어. 이것도 안 돼. 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이 단기적으로 이걸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리를 잡지 않은 종목은 사지 마요. 패스할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멘토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점검은 이어집니다. 다음 종목 UTI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 두 종목과는 반대로 올해 제법 올라왔어요. 21,150원. 오늘은 5% 가까운 조정권. 어떻게 판단해요, 멘토님? 둘 중에 하나네요. 아주 채 바닥이나 채 꼭대기 있는 건 오늘 그러네요. 오늘 아예 바닥이 있거나 아예 위에 있는 것만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중간에 있는 거면 어떨까요? 여기는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확률이 더 커. 왜 그러면 여기 2만 원 맞고 떨어졌잖아, 여기. 왜 그러면 여기서 꺾고 올라가야 시세를 내거든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사지 마. 위험하잖아요.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네. 매수사인 다음 종목에선 찾아볼 수 있을까요? SFA 반도체 점검 들어가 봅니다. 현재가는 2,505원대고요. 3.6% 하락입니다. 멘토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다 패스해요 그냥. 오늘도 안 돼 하지 마.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 방향 틀더라도 밀릴 확률이 더 커요. 여기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많이 떨어지거든. 이 자리 봐요. 봉, 이게 뭐냐. 백허드라고 그래. 은봉 두 개가 양봉을 다 감싸버려요. 은봉 두 개가 양봉을 다 감싸줘서. 밑으로 확률이 더 커요. 아니면 내일 양봉 나와서 이 음미의 기운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여기 밀리면 또 많이 빠져.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는 게 아니야. 위치가 어중간한 건 하지 마세요. 왜 그럼 당분간은 짧게 치고 와야 되는데 이 코스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는 죽었잖아 거래가.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일 무슨 요일? 금요일? 내일 모레는? 월요일. 월요일날 또 시장을 보여야 되는데 주말에 월요일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불확실성을 갖고 애매한 쪽 배팅 안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패스. 다음 종목은 스맥 들어와 있습니다. 점검 들어갈게요. 현재 가격은 2,760원인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대요. 현재 10% 보유 2,7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한 30원 차이 나요. 어떻게 추가 매수해요? 지금 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 3,100원 위에서 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지금 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왜 그러면 여기서 돌려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지금 했다고 다시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3,100원 이에서 매수해서 여기 꼭대기 앞쪽 나온 자리에서 팔면 돼요. 여기만 또 추가로 매수해서 이 자리 3,500원에 매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3,100원 이상에 사서 3,500원에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 확인하시고 그때 대응 전략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패스고요. 다음 종목은 CJ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접근할 것인가. 79,700원에 놓여 있고요. 이 종목도 차트, 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차트 한번 보죠. 네, 이게 훨씬 나아요. 괜찮나요? 네, 예, 이 종목이나 요즘 많이 움직였던 것, 많이 바닥에 있는 거. 여기는 뭐냐면 바닥에 S9 더블 바닥 잡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세게 올라가. 이 자리가 이 차트를 늘려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누운 자리 셀트리온이랑 차트가 비슷해요. 여기 보면 늘려보면 다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셀트리온 자리 봐봐요. 이 길이가 있지만 이렇게 높낮이만 있지만 이게 반대로 이렇게 S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S라인 차트라 그래요. 이렇게 돌리는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얘하고 CJ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돌리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봐요. 가격이 있지만 이렇게 S라인. 그래서 요 위까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케이.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CJ는 정말 오후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굿바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판단 내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겨있는 손실난 종목, 수익난 종목도 좋아요. 저희 쪽으로 물어봐 주시면 멘토님과 함께 어떤 대응 전략이 더 큰 수익을 바라보게끔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주챔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